네, 마켓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시장에서 거의 한 3, 4년째 전혀 언급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던 분야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제가 과문해서 그런 일은 몰라도 곡물 가격 그리고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에그스카우트의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 타이틀에서는 미중 곡물 전쟁 뭐 이렇게 퀘스천 마크도 붙였는데 네. 제 일감으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서로 뭐 안 사주고 네. 뭐 중국이 미국산 콩 안 살래 뭐 하고 하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한번 곡물 시장 지금 상황 한번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럼 뭐 일단 네. 뭐 옥수수 차트부터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일 중요한 실질적으로 옥수수가 제일 많이 거래되고 있고 그렇죠. 또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옥수수 거래량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옥수수의 가격 변동폭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서 네.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좋다라고 예. 제가 생각이 들고 예. 옥수수 같은 경우 보면은 실질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이 5월 중반까지 봤을 때는 거의 연중 최저점까지 떨어지는 상황인데 네. 5월 중반 이후로 갑자기 곡물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5월 중반부터 6월 지난주 금요일까지 가격인데 네. 무려 30%까지 뛰었습니다. 30%? 네. 지금 저기 Y축에 3,500, 3,600원 톤당 가격인가요? 이게 이제 부셀당 가격인데요. 부셀당. 그러니까 이게 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센트로. 보기에는 정확히 잘 안 보이는데 원래 콤마가 찍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예. 예, 콤마를 보게 되면은 453센트로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아, 그렇다. 예, 예. 그래서 350센트에서 지금 450센트 이상까지 350센트를 하시면 3불 50센트 최저, 정도에서 예. 네, 네. 그 정도로 가격이 많이 뛰었다. 30% 정도 뛰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가라는 부분이 문제인데 네. 지금까지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했던 요인들은 네.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그런 부분에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격을 많이 내렸다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 요인이었고 특히 공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적인 우회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다. 착황이 좋았다. 네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어요. 네. 해서 곡물 가격은 끝없이 많이 떨어뜨려 놓았는데 갑자기 폭등하는 이유는 이 기후 변화에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곡물 예, 시장에는. 예, 예. 그러한 요인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심각한 수준까지 지금 전개가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파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연돼요. 옥수수, 대두 다 마찬가지 지금 파종이라는 상황이 내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미국 농무부 같은 경우에는 매월 수급 증감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5월 달까지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봄철부터 해서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상황이 극도로 안 좋아진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농부도 6월 11일 날 수급 증감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때 예상외로 생산량을 급격히 줄였습니다. 그 요인이 지금 이 가격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김 대표님, 네. 옥수수뿐만이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곡물 가격 장기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고 갈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차트를 이제 곡물 가격 우리 장기 추세 파트를 일단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76년도부터 해가지고 2019년 네. 4월 달까지의 이 월간 평균 가격치를 이렇게 데이터로 가격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곡물 가격 흐름을 봤을 때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수급이 안정화 시대에서 수급 불균형 시대가 아닌 안정화 시대이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변동이 없는 시장입니다. 간혹 군데군데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는 네, 부분이 네, 있는데 네. 거기는 미국이라든지 주요 생산국들이 예. 그 해에 이제 극심한 가뭄이었다든지 그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갑자기 올랐던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정화된 시장이었고 네.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가격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그래프 보시다 보면은 2006년에서 2008년도라든지 음흠. 2010년도에서 2012년도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네. 공유 가격이 짧은 순간에 급격히 올라가 있는 거죠. 폭등 수준이네요. 이러한 요인들이 네. 지금 가격의 불균형, 그러니까 수급의 불안정한 시대에 왔다. 음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가격이 다운돼 가지고 과거 10년의 가격으로 지금 다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러네요. 요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공유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요인들은 이러한 변동성에 취약해져 있다. 그 부분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이런 시장을 해서 곡물 시장을 엷은 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이 엷다. 네. 상당히 엷은 네. 시장이라서 네. 네. 공급 대비 이 그 교육량이 적을 때 공급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돼요. 이제 그런 요인들이 지금 이 데이터에 다 나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곡물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식용이라든지 가공용이라든지 사령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우리가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미국에서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네. 그 부분에서 옥수수를 대두를 우리가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용으로 쓰다 보니까 예, 예. 우리가 산업용으로 또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수급 불균형이 그러한 요인들도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시기에 장이 열번 장이다 네, 이해가 네. 됩니다. 느낌이 와요. 네. 장이 열다는 얘기는 큰 손들은 이 장에서 굉장히 뭔가 좀 장난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맞습니까? 네. 실제 그런가요? 상당히 지금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는 요인들은 우리가 선물 시장이니까 선물은 미래 시장을 우리가 예측해서 네네네. 이렇게 바라보는 시장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향후에 우리가 작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생산 중에 있는 거고 향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옥수수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러한 작물들이 나올 시즌은 가을쯤이거든요. 가을쯤입니다. 그러니까, 네, 빠르게는 9월달 늦어도 11월달까지는 생산돼서 나오는 그러한 이제 시점인데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러한 선반영에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네. 특히 이제 대규모 헤지펀드들이 아. 많이 들어와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가격을 많이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 아주 헤지펀드를 비롯한 이 곡물 시장 내가 주문 한번 세게 넣으면 이거 아닌 말로 뭐 상한가 비스무리하게도 갈 수 있고 이런 그건데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참 안정적인 흐름에서 근질근질했겠네요. 지금 그러면 은근히 투기 세력도 여기에 지금 가세했다고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보여주신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 들어서 뭐 한 달 사이에 30% 올랐다고 하지만 보니까 역사적 그걸로 봐서는 지금 우리 곡물 가격은 오히려 낮습니다. 네네네. 옛날 한참 때 대비. 네. 예. 뭐 우리가 2006년도라든지 2010년도에 봤을 때는 예. 지금 아직 이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변화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저런 것도 유가도 그렇고 과거 오히려 우리가 100불 때 유가도 봤고 뭐 옥수수나 대두 콩 같은 가격도 아까 보셨다시피 거기 대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아닌 말로 인플레가 예전 같이 잘 안 살아나네 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그거 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작황이라 말씀하셨고 또 제가 곡물 관련해서 평소 궁금했던 게 있거든요. 이쪽 시황 읽다 보면 엘니뇨 또 라니냐, 라니냐,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 네네. 그 얘기가 자주 나오던데 네. 그게 실제 곡물 작황에 그렇게 질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뭐 일단 우리가 이제 곡물 수급에 대한 전 세계 곡물 수급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영향을 미치는 곳이 이제 남미 지역 쪽이고, 남미 지역 쪽. 그다음에 호주. 호주.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이제 해수면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음흠. 평균보다 한 5도씨 이상 올라갔을 때는 뭐 또 내려갔을 때 이런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 발생이 된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그쪽 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미 지역이라든지 호주 지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쪽 쪽에 가뭄이라든지 홍수 사태가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2015년도 이후에 많이 엘니뇨 라니냐 이슈라는 걸 많이 써먹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 발생이 되면은 심각한 우리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예상외로 그렇게 크게 발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었다. 써먹었다는 말씀에 네. 무슨 뜻이 조금 내포되어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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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투기 세력들이 네. 좋은 먹잇감이 되는 아, 거죠. 오케이. 네. 예, 알겠습니다. 좋은 호재로 작용해가지고 시장에서 많이 들어오고 나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서도 꼭 이렇게 미국산 농산물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 그러면 미국산 미국으로부터 미국이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바깥에서 콩을 수입 안 하면 자체 해결이 안 됩니까? 네.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중국의 이제 수급 구조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네, 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옥수수라든지 네. 쌀, 네. 그다음에 밀, 네. 이제 소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품목들은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중국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대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없다 보니까 생산량이 아주 소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한 생산량은 한 천만 톤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라면 중국이? 네네. 네. 소비량은 1억 톤이 넘어요. 그래요? 네. 그럼 1억 톤을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을 어디서 채워야 되느냐.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대개 보면은 지금 중국의 내수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재고들이 있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대개 한 9천만 톤 정도는 수입을 해와야 된다. 해와야 된다. 네. 뭐 최근에는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1억 톤까지도 올라갈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네. 공교롭게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생겼죠.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네. 그 이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 강탈을 하면서 거의 전국을 이렇게 휩쓸었고 지금은 베트남이라든지 네. 뭐 캄보디아 네. 뭐 이런 쪽까지도 지금 번졌고 네. 또 우리 북한 북한에도 최근에 네, 네. 네. 그쪽까지도 지금 번졌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도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봉쇄를 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해서 중국에서 이제 돼지들이 많이 살처분됐고 네, 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자체는 한번 이제 이 발병이 되고 한번 이렇게 앞으로 돼지병이 걸리게 되면은 거의 치사율이 100%예요. 그러니까 그, 백신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은 심각한 지금 수준까지도 네. 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돼지고기도 수입해야 될 판이다. 돼지고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주로 콩, 그다음에 우리가 돼지고기 네. 이런 부분을 미국에서 전적으로 수입을 해 와야 될 상황까지도 전개된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그 와중에 관세를 때린다? 네, 네. 중국에서 보복 관세를 때린다? 네. 좀 힘든 얘기 아닌가요, 그거는? 뭐 일단 지금 이제 전쟁이니까. 전쟁이니까. 전쟁에서는 뭐 중국도 어느 정도 내수 시장에서의 이제 재고 수준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만 바라보는 시장이 또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콩 같은 경우, 이제 대두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이라는 시장이 큽니다. 브라질. 오히려 중국이 브라질에서 콩을 제일 많이 수입을 해와요. 네, 네. 한 50% 이상 넘게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한 미국은 중국이 한 34% 정도 자기네들 이제 수입 비중에 따지면 34% 정도가 되는데 그렇지만 이 중국 미국 시장을 놓치고 우리가 브라질 시장만 갈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있죠. 그러면 하나하나 좀 궁금했던 게 자 그러면은 중국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쟁 중이라서 네. 약이 올라서 네네. 그냥 죽는 모습 보일 수가 없었어. 그러면 중국 미국산 대두 수입 금지 내지는 추가 주문 안 해 이런 뉴스가 들립니다. 네. 그렇다고 수입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브라질 쪽에서 가져온다. 그러면 그동안에 브라질산 대두 쓰던 데는 다 중국이 다 그냥 가져가 버리면 또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미국산 쓰게 되나요? 그렇게 돈다고 봐야 되나? 뭐 일반적으로 되나요? 지금 이 콩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중국이죠. 중국이겠고. 중국이 전 세계 수입량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도 콩은. 뭐 우리 같은 경우야 그래도 이제 미미한 수준이 미미한 그 뭐 중국이 이제 비교하면은 이제 네. 상당히 이제 미미한 수준인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큰 시장이니까 네. 그 큰 시장에서 이 미국 시장하고의 이런 이제 교육 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 그렇게 되면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이 피해가 많이 오게 되는데 네. 미국 농가도 피해를 많이 입어요. 지금 채상성도 상당히 악화돼 있고 미국 그러다 농가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가 지금 보조금도 지급해 주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단발성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이 된다라면은 네. 대두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다른 곡물들도 연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는데 네. 뭐 공교롭게도 이번에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날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아졌다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선물 시장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 아쉽겠지만 지금 대두 차트를 보시게 되는데 상당히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상승폭이 미미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대두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요인들이 작용됐었고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파종이 지연됐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더 극심하게 나빠졌다. 그러면은 오히려 선물 가격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도 되는 거죠. 그만큼 생산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네네. 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계속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받쳐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 시장을 갖다 오래 보아오신 김 대표님의 감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 말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한번 곡물 파동이 한번 곡물 파동 소리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주로 이제 가격 크게 변동했을 때의 네. 그 이제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 2012년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미국이 아마 역대적으로 최고의 가뭄이 왔었어요. 그때 예. 그때 생산량이 그 전해 대비해서 10% 줄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격이 폭등을 했었거든요. 생산량이 네. 10% 줄었는데 네. 가격은 폭등했다. 뭐 네. 제가 장기 추세 다시 보여 한번 더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거의 뭐 2012년도 쯤 해서 고점으로 올라가 있는 때잖아요. 이때가 네. 미국이 열파 예, 우리 가뭄이라고 그러죠. 열파가 와가지고 생산량이 10% 급감했을 때의 가격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파종의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파종 시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고 지금 끝나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파종이 아직 덜 됐고, 그러다 보니까 빠져 파종해야 될 지역도 많고, 뭐 대두 같은 경우는 옥수수보다 좀 더 늦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연된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별로 이렇게 우리가 파종을 한다든지 생육 기간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놓치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심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종자가 좋다고 해가지고 될 상황이 아닌 거죠. 적정한 생육 기간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수확기에 상당히 문제가 오는 거죠. 수확기에 우리가 서리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서리 피해 입으면 네. 농작물이 생산량이 또 급감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안 좋은 이렇게 걸로 보인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제 일감이 그러네요. 이것이 얼추 이러다가 말 정도의 그것이 아니고 곡물 가격이 의미 있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만약에 환율까지도 이렇게 여기서 예, 예, 예. 안정이 안 되고 한다면은 우리 그 우리도 곡물 수입 국가로서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어지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입합니까? 대충 러플리 지금 이제 우리가 옥수수를 보게 되면은 네. 옥수수는 우리가 가공용으로 이렇게 들어온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사료용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사료용으로. 한 천만 톤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톤. 우리가 한 700만 톤 정도를 사료 시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 예 300만 톤 정도는 또 가공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럼 김 대표님 옥수수가 제일 많다고 보면 되고 네네. 또 수입하는 것 중에 뭐가 있죠 또? 뭐 곡물 중에는? 뭐 곡물 중에는 밀, 소매기 또 한 200만 톤 정도를 이렇게 사료용으로 또 200만 톤 정도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제분용으로 또 200만 톤 들어오고 예. 제분용, 사료용 이렇게 또 되어 있고 또 콩 같은 경우는 이제 차기 회사들이 또 한 200만 톤 이상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상장 기업들 중에 즉 주식이 거래되는 쪽에서 곡물, 사료 뭐 어쨌거나 이런 쪽하고 연관 기업들 딱딱 뭐가 떠오르죠? 뭘 떠올리면 되나요? 뭐 주로 이제 식품 관련 기업들이 식품 이제 관련 많이 기업. 떠오르게 되는 거고요. 다음 이제 원재료를 다 수입해 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이제 곡물을 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유지 작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유지 관련 회사들 뭐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사료 관련 부분 또 축산 관련 부분에 있는 주식회사들이 또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축산 관련 네.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신 아프리카 돼지열병 네네. 우리 국내까지는 아직 안 돌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북한의 이제 자강도 네. 지역에서 지금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될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뭐 야생 멧돼지가 많이 이제 전염을 시키고 옮긴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비무장지대에 이제 넘어오는 이제 멧돼지 다 지금 이제 포획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해외에서 이렇게 네, 들어오는 네. 이제 축산물들 이제 그런 부분도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해외에 나갔다가 그게 이제 질병에 걸려 있는 오염돼 있는 농장을 갔다가
올 때 이렇게 옮겨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안정적인 지금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방역 체제를 많이 갖춰놔야 된다라고. 갖춰놔야 된다. 네. 아. 우리가 우리 어차피 이렇게 되면 또 돼지고기 수입 가격도 올라간다고 봐야 되네요, 지금. 그 우리가 이제 2011년도인가요? 네. 그 고기 그때 이제 우리가 구제역 파동 때문에 났을 때. 그때가 우리가 한 348마리 정도가 348만 마리가 죽었다. 국내 살처분됐다. 국내 살처분됐다. 예, 예.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한 1,100만 톤 정도의 사육 마릿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보면 나오진 않는데 뭐 다른 저 분석하는 쪽에서는 뭐 한 뭐 절반 정도가 그렇게 뭐 이렇게 치사율이 100%니까 뭐 한 절반 정도가 그렇게 좀 뭐 돼지가 뭐 죄를 입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분이 발생됐다, 그럼 우리도 한 50%는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돼지고기 가격은 뭐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 또 깊이 현상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사료 업체가 되었건 그 식품 관련 업체가 되었건 이게 환율이나 원재료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곡물 가격의 이 상승분을 갖다가 소비자 가격으로 바로 전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업종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네. 뭐 일단 우리가 원료를 들어오게 되고 이게 이제 가격에 우리가 반영시킬 때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에 그런 이제 영향 오히려 우리가 아주 지금 싸게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또 급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가격에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폭등했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관심사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실물 경제에 반영하는 부분도 뭐 짧게 한 5개월 뭐 이 정도의 이제 시차가 주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을 해칭을 한다든지 예.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을 또 우리 업체들이 모색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김 대표님 시간은 없고 네. 10초짜리 질문입니다. 네네. 이쪽에 업계 다니시면 보면은 이쪽 분들 환율 전망 어떻게 하시던가요? 뭐 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체들의 그 환율에 대한 변동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200원대까지 찍었다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피가 클 것으로 우리가 우려되고 있고 1,200원까지 올라가면?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전적으로 곡물 수입해오는 국가들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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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네. 대금 결제를 다 달러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빨리 환율이 안정화돼야 된다. 고가도 올라가는 와중에 이 환율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예.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또 그쪽 네. 업계에 또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 업계에 또 고충이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김 대표님 오늘 또 처음 우리 채널 K 나와주셔가지고 또 재밌는 얘기 또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종종 또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